새 됐습니다. 어, 갈매기가 됐어요, 갈매기가. 네, 인바디 똑같죠? 어, 그러니까요. 짧아요, 제가. 아. 귀가. 그렇죠. 자, 여러분. 엄청. 네네. 인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바디. 네. 자, 우리가 저번에 한 1개월 됐죠? 1개월 정도 됐는데. 네. 어, 인바디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한 90% 완성이 됐어요. 네네. 마지막 실내 세차하고 엔진 세차하면 마무리 될 거고요. 타이어까지 완벽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가져왔습니다. 어,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네.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차는 2008년식입니다. 2008년식? 2008년식은 뭐, 어떤 마력이죠? 어, 2008년식 하면 250마력? 맞습니다. 와, 우리 부모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08년식 하면 또 이제 DPF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화 하나 받을 테니까, 잠깐만. 딴 친구가 내 차를 판다기 해서 전화 받은 거고요. 네네. 자, 어디까지 있냐? 250마력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DPF가 필요가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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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짧았나요? 아.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옵션입니다, 골드 옵션. 아, 골드 옵션? 네, 골드 옵션에 차는 저 인바디, 양쪽 인바디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잉을 이제 일관적인 상태 먼저 본 다음에. 네. 디테일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윙 보시면 깨끗하죠? 네, 윙이 정말 깨끗하네요. 네, 바닥까지 깨끗하게 잡아놨고요. 네. 윙 보시면 여기 이제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자, 여기 바닥이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서부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죠.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아니. 여기인가요? 네, 여기 기둥부터. 자, 보시면은 6m80. 6m80. 네네. 6.8. 자, 여러분들 윙 체험 물어볼 때 다른 딜러들은. 네. 여기 여기서부터 저희가 듣는 게 이유가 뭐냐면. 네네. 여기 보면 튀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 파레트가 이쪽으로 다 안 들어가. 아, 여기로 안 들어가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10cm에 빠지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윙을. 네, 윙을. 또 어저께 또 들어온 거. 그렇죠, 또. 사양이 다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다시 정리하고. 네. 가라, 가라. 6.25 주차 저희 이번에 17년씩 가져왔습니다. 오, 네. 영상 좀 이따 남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무조건 제온을 물어볼 때는. 네. 내경 치수 기둥부터. 기둥부터? 네, 기둥부터. 네, 저를 찍으면서요. 알겠습니다. 기둥부터 끝까지는 재셔야 됩니다. 네, 이게 내경 사이즈가 6m8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보면 노드레이스. 그렇죠. 아, 노드레이스 뭐냐 이거. 이트랙 그렇죠. 들어가 있고 중간 개폐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중간 개폐기까지. 개폐기 한번 보여줘. 어이구야. 아이고. 아, 보조 개폐 장치. 네. 양쪽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윙 이제 일관적인 치수를 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총 길이는 6,800. 6,800. 넓이는 2,350. 2,350. 높이는 2,450입니다. 네. 네,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윙을 볼 때 모다 수리하고 여기 보시면 모다 실린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양쪽이 실린더 두 개 들어가고 저쪽이 두 개 들어갔는데. 네. 이쪽 보면은 이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양쪽 두 개를 다 갈아야 돼. 아, 한쪽만 고장이 나도 다 갈아야 된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가 가게 되면은 압이 틀려져서 하나가 또 터져요. 아. 동시에 그린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 유압장치들은 니프트나 이런 유압 실린더 쪽은 하나 갈기면 양쪽으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아. 여기에 이제 적합한 게 뭐다면 화물차에서는 인젝터가 있어요. 네네. 인젝터 여섯 개 들어갔잖아요. 네네. 하나 찜빤한다고 해서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여섯 개 다 가잖아요. 오. 그런 원리로 보시면 돼요. 오. 언젠가는 또 난다. 그렇죠. 갈 때 두 개를 같이 간 게 좋다. 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차양키를 지금 실내 세차를 안 했어요. 보시면. 네. 그렇다고 해서 더럽진 않는데 실내 크리닝까지 이런 흙 같은 거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다 제거를 해서 완벽한 상품용을 만들겠습니다. 키로수는 56만이고요. 56만 키로. 네네. 골드 옵션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뭐뭐 들어가 있다면 캐비 모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기본 들어가 있고 기기팔이 디지털인가요? 디지털입니다. 이야. 아, 보이세요? 디지털입니다. 골드 옵션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시면 골드 아고 그냥 골드 아닌 거 골드 아닌 게 프리미엄이냐? 슈퍼 슈퍼하고 비교했을 때 슈퍼하고 골드 비교했을 때 전자기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캐빈 모드가 들어가는지, 시트가 가죽 시트인지, 이거 확인하시면 옵션 나오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네. 네. 저희가 전화가 계속 오네. 이 차는 저희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잘라봐라. 갑자기 멘트가 안 나와. 일단 다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아, 네, 설명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 전화가 자주 와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끊고 하다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네네. 차량 설명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정리를 딱 한번. 네, 정리를만 딱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2008년식 56만 골드 차량이다. 네네. 재원은 6m80에 폭은 2350, 높이 2450이다. 거기다가 캐빈보다는 저희가 수리를 다 했다, 완벽하게. 타이어는 앞뒤 사진 안 보이는데 한 80% 이상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완벽하네요. 이거 할 말 있네. 오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시면 잘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언제든 차가 필요하면 저희 한솔트로 찾아주시고요. 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상담해주시고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계속 오네요.